저는 상석드리머와 함께 가겠습니다. 상석드리머와 함께 가겠습니다. 상석드리머 축하합니다. 네, 일단 이유를 여쭤볼게요. 왜죠? 일단 오프닝 멘트부터 아주 개성이 넘쳐가지고 네.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요. 근데 개인기를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성악을 막 하시니까는 네. 그거 보고 또 반전 매력이다. 그러니까. 감명을 받아서 좀 더 알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상석 드리머, 정윤호 드리머가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올라가 주세요. 자, 1라운드 두 번째 문제는 인물 퀴즈, Who am I 시간입니다. 10대들의 롤 모델이자 선망의 대상으로 꼽히는 10분의 드림 멘토가 직접 퀴즈를 출제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장학 퀴즈를 찾아주셨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EBS 장학 퀴즈 드림서클 드리머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옥주연입니다. 제가 지금 뮤지컬 레베카 전국 투어 중인데요. 제가 뮤지컬을 한 지도 벌써 13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를 뮤지컬 배우로 또 사랑해주고 좋아해주시지만 처음엔 저를 보는 시선이 꽤 따가웠어요. 또 아이돌이 뮤지컬을 한다는 게 그 당시로서 좀 생소한 일이기도 하였고 뭐 다양한 오해와 편견, 또 비난, 의심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그걸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게 제 숙제이고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잘해야 해 이 고민을 저한테 많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연습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하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수많은 질문의 시간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의 Who am I?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명예 때문에 순수함을 잃지 않는 유일한 사람 바로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 사람에게 보낸 찬사입니다. 여성이자 이민자라는 편견을 도전하며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으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한 이 사람은 여성 최초로 프랑스 국립묘지인 판테온에 묻혔는데요. 아, 김도현 드리머, 정답은요? 정답은 퀴리 부인입니다. 퀴리 부인, 정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뮤지컬에서 제가 이분의 역할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두 번의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분이죠. 정답은 바로 마리 퀴리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도윤 드리머는 누구와 2라운드에 올라가실까요? 프로 선수에게 팬서비스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팬들의 사랑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게 의무가 되었다가는 또 선수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하는 일에는 운동 경기도 있지만 팬과의 상호작용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더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예지 드리머 먼저 손 들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항상 의리 있는 선택으로 5라운드까지 한 분과 올라갔었거든요. 이번에도 저를 만약에 선택해 주신다면 다음 라운드 때는 제가 꼭 문제를 맞춰서 선택의 시간에서 도윤 드리머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딜 들어왔어요. 저는 삼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우리 도윤 드리머가 김도윤으로. 김도윤 드리머. 도. 도도한 눈빛으로. 윤. 윤택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 박수. 이렇게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도윤 드리머는 누구와 2라운드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서예지 드리머와 함께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예지 드리머. 자, 이유는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한 질문 중에 프로 선수에게 팬서비스가 의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네. 프로 선수의 목적은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서예지 드리머가 같이 올려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솔직했습니다. 아, 앞에 말은 다 필요 없고 이따가 서예지가 다 끌어올려주겠지 약간 요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 마지막에 솔직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예지 드리머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현 드리머가 또 뽑아주니 너무 고맙고 제가 다음에는 꼭 문제를 맞춰서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서예지 드리머, 김도현 드리머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올라가주세요. 자,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대결입니다. 여기서 첫 탈락자가 발생하게 되죠. 아, 두 분 모두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문제 바로 드립니다. 평생 함께하기로 했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이혼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인데요. 민법에서도 부모가 이혼했을 때 자녀가 받을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이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상호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김보민 드리머 정답은요? 정답은 면접 감시권입니다. 면접 감시권?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자, 규빈 드리머 정답은요? 정답은 면접 교섭권입니다. 면접 교섭권! 규빈 드리머 정답! 와,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면접 교섭권이 처음 민법에 명시된 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데요. 그동안 비양육 부모의 권리로만 인정하다가 2007년 자녀의 권리임을 인정하며 개정되었고 2021년에는 가정폭력 가해자 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해 아동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막내 규빈 드리머는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 주세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우리 보민 드리머가 너무나 아쉽게 1라운드에서 잠시 탈락을 하시게 되셨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소감 한 말씀 여쭤볼게요. 방금 전 문제가 법 관련된 문제였어서 맞추지 못한 게 조금 더 아쉬운데요. 제가 드림체인지에서 꼭 돌아와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1라운드가 마무리된 지금 한 명이 탈락하고 다섯 명의 드리머가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다섯 명의 드리머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정보라 작가의 SF 소설 저주토끼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에선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이 10만 부 판매를 돌파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국 SF 소설은 무려 100년 전부터 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1929년 창작 SF 소설 K 박사의 연구를 발표한 이 사람이 대표 주자입니다. 감자, 배따라기의 자, 정윤호 드리머 정답은요? 정답은 김동인입니다. 정답은 김동인입니다. 감자, 배따라기의 작가 김동인 정답! 아, 정윤호 드리머 2라운드에서도 역시나 가장 빠르게 문제를 맞히셨습니다. 언제 딱 감을 잡으셨어요? 감자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감자 소설을 읽은 기억이 있어서요. 김동인 작가님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김동인의 창작 SF 소설 K 박사의 연구는 주인공인 K 박사가 미래 인류의 먹거리를 위해 인분 속 영양분을 모아 대체 식량을 개발하는 이야기인데요. 당면한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SF 소설의 전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려 100년 전 SF 소설이라고 하니까 더욱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선택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과연 누구와 함께 3라운드로 올라가게 될지.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AI가 의학 의사를 대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수술 집도는 AI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하지만 심리학과나 아마 최종 의사도 집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 집도를 하는 데는 무조건 윤리적 선택을 언젠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의사는 아마 영원할 것이다. 지금 윤호드림 박수까지 쳤어요. 사실 부분적인 대체는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일이 단순히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과의 어떤 대화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많이 치유를 얻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AI가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윤호 드리머, 3라운드에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예지 드리머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지 드리머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드리머 축하합니다. 자, 이유는요? 네 분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할까 했는데 예지 드리머가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얘기를 해서 그거에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박수는 상석 드리머에게 치셨었거든요. 아까? 네. 근데 마음이 어떻게? 그냥 뭔가 스며들었어요. 말려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있죠, 그거 있지. 네, 제 몸이 그냥 진짜. 뭔가 있어. 실례지만 그건 뭐죠? 어떻게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흑마법입니다. 에? 흑마법입니다. 흑마도? 흑마법. 저의 매력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어지러질하네요 이제. 좋습니다. 자, 예지 드리머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2연속으로 선택을 받게 돼서 사실 지난주에는 거의 선택 없이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제 활약은 3라운드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윤호 드리머, 서예지 드리머가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3명의 드리머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답을 맞히지 못하시면 정답자에게 선택을 받으셔야만 3라운드에 도전할 수가 있는데요. 자, 2라운드 마지막 문제